네, 안녕하세요. 양평행 공인중개사입니다. 네, 지금 저는 지평면 옥현리라는 지금 마을 안쪽 마을에 있는 토지 하나 보러 나왔고요. 네,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본토지인데요. 일부 지금 앞쪽으로 살짝 성토는 되어 있는데요. 한 3분의 한2 정도 가량은 도로보다 한 2m 정도 가량, 좀 낮게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안쪽으로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는 뚝방길 옆으로 해서 저기 차서 있는 쪽, 도로 쪽 이렇게 하시면 이게 평수로 한 605평 정도 지금 토지가 나옵니다. 605평. 네. 매매가 평당 35만 원에 의뢰된 토지이고요. 매매가는 2억 1,100만 원이 되겠습니다. 네. 뭐 현재 농림지역 농업 보호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지인 분들도 농막, 전원주택, 근린생활시설 허가 다 가능하시고요. 주변 나와 있는 시세에 비해 한 20, 30% 가량 지금 현저히 저렴하게 의뢰된 토지이기 때문에 급매물건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보이시는 쪽이 정남향이 되겠고요.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한 오후 2시가량 됐기 때문에 지금 해가 위쪽으로 보이시죠? 제 이쪽 방향이 남서향이 되겠습니다. 집은 동서남부 어디든 열려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집을 안치시는 배치는 남향이든 남서향이든 남동향이든 어디 쪽 배치든지 가능하시겠고요. 땅 모양도 좋고요. 네모 반듯하게 주변 큰 혐오시설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토지가 되겠습니다. 주변에 작은 산도 보이고요. 그리고 산 옆으로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토지 옆으로 굉장히 수량이 조금 많아 보여요. 수량이 괜찮은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.